몇으로? 4만 제곱 어떻게? 그러니까 다섯 개를 네 묶음으로 묶었다고 해봐. 5써봐 거기다. 배웠던 방식도 다르고 배운 지도 오래돼 수학 지도가 쉽지 그래서 않은데요. 20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래 금방? 두 묶음으로 10개지. 무슨 거꾸로 적었네. 그러면 틀리잖아. 이럴 때마다 아들 앞에서 진땀이 나는 아빠입니다. 10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그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냐? 6은 10에 5분의 3이 왜 그런 데나? 내가 어떻게 알아? 수학 이상 잘하더만 왜 그렇게 못한대? 어려우니까. 1항이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아빠도 잘 가르쳐주지 못해 화가 납니다. 읽어보고 해. 빨리 읽어봐. 좀 넣고. 뜨거 죽겠구만. 15는 10불 얼마입니까? 아, 나 머리 아프고. 아, 나 머리 아프고. 아이고. 네가 엄마도 몰라, 네가 엄마도. 그런 걸 네가 모르면 그냥 막 어떡해. 젊은 부모라면 쉽게 가르쳐 줄수 있는 문제가 벅차기만 하는 아빠. 나이든 부모로서 한계에 부딪히는데요. 초등학생 수학이 이처럼 높은 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잘해가 엄마 짜증 나. 알았어, 그렇게. 한다고 뭐 학원 있어, 과외를 보낼 것이여 뭐. 상처.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잘했어, 잘해. 잘했어. 열심히 배워라. 응? 늦은 나이에 아이의 교육을 위해 삶의 터전인 섬을 떠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다심한 수확철인 요즘 시기에는 온 마을이 정신없이 바빠지는데요. 금일도의 다시마는 전국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맘때면 섬에 들어온 중간 상인들로 북적이는데요. 21번에 6천 원. 다시마를 구매하기 위한 모습이 섬을 이루는 하나의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마철에 물건을 조금씩 떼어다 판매를 하는 엄마와 아빠. 아름아름 주문이 들어오는 곳에 특산물인 다시마나 미역을 포장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가고 나면 둘이 유일하게 앉아서 이제 이거 다시마하고 미역하고 이제 손작업 해가지고 이제 주문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뭐. 도시에 비해 크게 생활비가 들지 않은 섬이기에 아직까진 그럭저럭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늦둥이 아들이 커갈수록 꿈과 학업을 어떻게 뒷바라지해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지켜줘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지켜줘야 될지 그게 제일 걱정이고 이제 그 대신 우리가 혼자 설 수 있는 그길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서로 더 감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부부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아이. 하지만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그 시각. 아들만 생각하면 애잔해지는 부모의 걱정과 달리 학교에서 밝고 명랑하게 생활하는 1항입니다. 줄넘기 숙제를 하자는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는데요. 아빠, 내기하자. 이 누가 많이 하는지 줄넘기.
아빠는 안 되지. 한다. 그래.